원장님께서 대표님을 올리디오 시술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. 진짜 딱 커플 모델이세요. 대표님 그래서 하실래요? 올리디오. 네, 해야죠. 오늘 하셔야죠. 가시죠. 이제 올리지오 기계인데 생김새도 써나지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이게 지금 팁을 낀 상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팁이 이제 한 팁 안에 600샷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한 사람한테 거의 한 팁을 다 쓰는 거죠. 300샷, 300샷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이 그림 자체는 임피던스, 피부의 저항값을 체크하는 건데 사람마다 피부의 이 저항값이 좀 달라요. 사람마다 이거는 각각 다 따로따로 그 개인에 맞춰서 해야 돼요. 그래서 화상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임피던스 체크부터 들어갈 거예요. 네. 빼주세요. 귀걸이 없으시죠? 핸드폰도 빼주시고. 네, 됐습니다. 혹시 뭐 교정 장치나 뭐 임플란트나 이런 거 전혀 없으세요? 금으로 떼운 거 이런 거? 금으로 떼운 거 있죠. 아, 그러면 꺼즈 좀 하고 할게요. 절대로 고개 획 돌리시면 안 됩니다. 다시 여기 좀 바르고. 무서우세요? 어?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? 저는 안 아프다고 그래서. 안 아파요. 눈을 좀 가려드릴 거예요. 요 지금 겔이 바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가끔 눈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따가울 수 있어서 눈은 조금 가리고 해드리고 있어요. 요 겔이 충분히 도포되어 있지 않으면은 되게 많이 뜨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바르면서 진행을 하거든요. 임피던스 체크 먼저 할게요. 자,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시술 들어가도 되죠? 시작하겠습니다. 어느 포인트가 아프냐면은 여기 근처, 그 다음에 여기 근처, 그 다음에 여기 근처가 요 세 포인트가 보통 깜짝 놀랬다 할 정도로 좀 뜨겁고 아프다고 여기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신경 위치 때문에 그래요. 그 부분들 제외하고는 뭐 깜짝 놀라실만한 일이 없는데 고개를 획 돌릴 정도로 나 너무 아프다 못 참겠다 그 정도면 저한테 말씀 꼭 해주셔야 돼요. 들어갑니다. 어떠세요? 뜨거워요. 많이 뜨거우세요? 아니요. 괜찮죠? 네. 이게 접촉이 잘 안 되면 저절로 샷이 안 나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서 안전장치가 미리 걸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피부 온도가 너무 뜨거워도 화상 방지 차원에서 샷이 안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. 뜨끈뜨끈하게 좋네요. 네, 그죠? 괜찮죠? 선생님, 좀 뭐 하시는 거예요? 오늘 올리지오 600샷이랑요, 인모드 FX랑 사와토 보톡스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미남 되시는 건가요? 그렇죠. 피부 결이 세안하실 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. 그리고 주의사항은 인모드랑 똑같아요. 일주일 정도는 따뜻한 미온수로 세안하시는 게 좋고 일부러 차가운 관리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. 됐습니다. 반쪽 다 했고요. 괜찮으시죠? 지금 약간 열감 좀 있으시지 않아요? 네, 따뜻해요. 네, 이 열감은 한 반나절 정도는 있으실 수 있어요. 자, 똑같습니다. 다 했습니다. 괜찮으셨죠? 네. 네, 따뜻하셨죠? 세안하고 이제 FX 하는 대로 이동할게요. 가겠습니다. 자, 인모드입니다. 이쪽 다 했으니까 여기 비교해서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완전 잘 보이는데? 오른쪽이 진짜 매끈해졌어요. 여기가 그냥 확 올라갔잖아요. 네. 여기랑 완전 다르잖아요. 끝! 봐봐요, 봐봐. 여기도 없어졌어. 대박이야. 보세요. 돈 내셔야 돼요, 오늘. 끝입니다, 끝!